가치 투자의 비밀, 버핏의 평생 파트너 트위디 브라운에게 배운다. 저자 크리스토퍼 브라운. 주식 투자도 쇼핑하듯 하라. 주식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애널리스트들도 오르는 주식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매수를 외칩니다. 주가가 오를 땐 열광하던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 사기를 주저합니다. 주가가 하락하여 정작 가격이 할인되고 있을 때는 주식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지요. 나는 30년 이상 고객을 위해 또나 자신을 위해 세일 중인 주식을 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이 할인 판매 중일 때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투자 유형별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하는 펀드 평가회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가치주에 투자하는 가치형 펀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난 5년간 가치형 펀드의 수익률은 성장형 펀드보다 연평균 4.87% 더 높았습니다. 연간 몇 퍼센트의 수익률 차이가 당신의 자산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노후 자금으로 1만 달러, 약 1천만 원을 투자해 30년간 연평균 8%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년 후 퇴직할 시점이 되면 1만 달러, 약 1천만 원은 10만 달러, 약 1억 원을 약간 넘는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연평균 수익률이 11%라면 어떨까요? 30년 후 당신의 1만 달러는 거의 22만 9천 달러, 약 23억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단지 3%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30년간 쌓이면 당신의 노후 자금은 2배 이상 차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당신의 노후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내재 가치에 주목하라. 내재 가치는 고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그 주식의 고평가 상태를 인식하는 순간, 주가가 미끄럼을 타듯 쭉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2000년 봄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 급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투자자들은 1990년대 말 기술주 버블 때 너나 없이 관련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인터넷 기업의 상당수가 높은 주가에 걸맞은 많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깨닫자, 관련 주식을 경쟁하듯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투자자들의 필수 보유 종목이었던 인터넷주, 기술주들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이익 수준에 맞게 주가가 재평가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주식 투자 역사에서 영원한 자본 손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1970년대 초 니프티 50이라 불리던 50개의 인기 성장주가 있었습니다. 니프티 50란 말 그대로 멋진 50개 종목이란 뜻입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았던 IBM,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이 여기에 속했지요. 이 50개의 이른바 미인주는 투자자들이 너나 없이 사려 하는 통에 주가가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4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오일쇼크 여파로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곤두박질친 주식도 니프티 50였습니다. 당시 이들 주식은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니프티 50는 실제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음에도 주가가 이익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이 올라가자 당연한 수준처럼 주가 폭락이 뒤따랐습니다.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는 이러한 거품과 뒤이은 붕괴를 피해갑니다.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 루이스 로웬스타인은 기술주 거품으로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다 급락한 뒤 소폭 반등한 1999년 말부터 2003년까지 손해를 보지 않은 펀드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때 급등락의 피해를 피하려면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 주식이었던 TMT 종목, 즉 기술, 미디어, 통신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과연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인기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버텨낸 펀드 매니저가 있을까요? 로엔스타인은 조사 결과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던 만 4년 동안 10개의 가치형 펀드가 연평균 10.8%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10개 펀드 가운데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 종목을 투자했던 펀드는 단 하나뿐이었죠. 그나마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펀드들은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열광했던 주식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8월 경제잡지 포춘은 향후 10년간 존속할 10대 주식이란 제목으로 10개의 주식을 소개하면서 투자한 뒤 잊고 지내면 10년 후 언제든 퇴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트폴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춘이 추천한 10대 주식은 브로드컴, 찰스 슈압, 엔론, 제넥텍, 모건 스탠리, 노키아, 노텔 네트워크스, 모라클, 유니비전, 바이어컴이었습니다. 그
그러나 로엔스타인이 계산한 결과 이드 10대 주식은 그 이후 2002년 말까지 평균 80%나 폭락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이들 10대 주식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50%로 축소되는데 그쳤습니다. 이들 10대 주식에 투자한 뒤 잊고 지내다 퇴직할 생각이었다면 아마 텐트에 살면서 컵라면으로 연명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락의 타이밍이 아니다. 항상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시점을 노려 단기 매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맞춰가며 시장을 들락날락하는 것보다는 가치주에 투자한 뒤 진득하게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식에 투자해 얻는 수익률의 80에서 90%는 전체 투자 기간의 2에서 7%라는 짧은 기간에 발생합니다. 샌포드 번스타인 앤 컴퍼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26년부터 1993년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60개월간은 평균 수익률이 11%였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60개월은 1926년부터 1993년까지 전체 기간의 7%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지요. 이 60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3%의 기간은 수익률이 평균 0.01%가량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누가 주가가 오르는 7% 기간을 콕 집어낼 수 있을까요?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주가가 크게 오르는 시기에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시적인 하락을 감내하며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률 대부분은 진실로 단기간에 이뤄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샤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켓 타이밍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매수 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려면 주식시장이 부진한 82%의 시기를 정확히 알아맞혀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굳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시장의 등락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욱 나쁜 것은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장의 타이밍에 따라 투자할 경우 손실 위험이 잠재 수익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1985년에서 2005년까지 20년간 S&P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1.9%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실제 투자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3.9%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연구 결과는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고 도망가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에 거의 언제나 투자하고 있으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책, 가치 투자의 비밀, 저자 크리스토퍼 브라운. 트위디 브라운식 가치주 고르는 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